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로구나. 내가 오늘 심는 것이 장차 무엇으로 거둘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를 행하고 너에게 대해서 죄를 행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잠시 후에 그들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 안 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새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의 근원적인 이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1년이란 삶의 텃밭에 시작부터 좋은 씨앗을 심고 큰 수액을 바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도 순복결 성교회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예수만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도 여러분 개인 가정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이 맞는 2023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순복음 위드교회가 성장해 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첫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가내에 두루 평안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순복음 위드교회의 연간 목표와 다짐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뜻일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순복음 위드교회의 2023년 목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도 말하는 축복의 2023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믿음이요 그 다음은 영혼을 위한 복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찬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구하는 노동이라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없기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평안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의 소망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사와 환경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욱 빈궁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입술의 훈련이 되지 않아 반복이 어렵더라도 자주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입만 열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문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시작점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이 모든 환경과 범사가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변하여 천국과 같은 환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범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